양산 서청장의 젊은 어묵장수 부부 서영겸, 김유미 씨. 장인어른에게 장터를 물려받아 어묵장사를 하게 됐다. 가난했던 어린 시절 아버지를 원망하며 방황했던 영겸 씨는 오랜만에 아버지를 찾아간다. 인생의 전환점이 된 아내와 딸을 위해서라면 못할 게 없는 영겸 씨. 장날 아침 장사를 시작하려는데 유미 씨 당황한다. 갑자기 놀란 유미 씨. 뭔가 또 실수를 한 모양이다. 유영. 애교로 넘어가 보려고 하지만 때는 이미 늦은 것 같다. 땡큐 좀 따라가도 왜? 있잖아. 이런 실수가 한두 번은 아니었지만 오늘은 그냥 넘어갈 수가 없다. 왜 까먹었을까? 갈아서 얼린 청양고추는 매운 어묵 맛의 핵심. 없어서는 안 되는 재료인데. 좀 사갖고. 그거 안 된다니까. 영겸 씨, 괜히 반죽에 화풀이다. 여기 있어볼래? 이렇게 하면 더 사면 된다. 냉동실에다 넣어놨는데. 네. 어제 냉동실에 있는 거를 그 장사하기 전날, 저녁에 꺼내놔야 좀 약간 녹아가지고 오늘 쓰기 좋은데. 아예 뭐 생각도 안 하고 까먹어가지고 안 가지고 왔네. 땡초 있어요? 네. 3,000원씩만 주세요. 오늘 안 갖고 와가지고. 안 가지고 와가지고. 네. 청양고추를 안 가져왔다는 말에 할머니 인심이 넘친다. 3,000원씩 내일이 많아요. 아셔야죠. 저는 내가 못 버리고. 아이고, 넘친다. 고추를 잔뜩 든 손이 무한한데. 여기 놔뒀다. 이렇게 들고 와야지. 물이 많노? 어디다 두고 다니냐. 부랴부랴 고추까지 사온 아내를 보니 내심 미안해진다. 미안하게. 이럴 땐 마음이 약해지는 영겸 씨. 묵묵히 고추를 씻어준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추냉장고 안 왔어? 파랑이 접으려고. 묵묵 부답인데. 서둘러 칼 공수에 나섰다. 도마하고 칼 좀 빌릴까 얘. 칼은 있어요. 너무 컸으니인데 이게. 이게 쓸 수 있겠다. 청양고추에 칼까지 척하면 척 대령하는 유미 씨. 자. 와, 칼 됐다 됐네. 어머나. 칼이 잘 들자 조금 화가 풀린 것 같다. 바쁜 것도 없는데 왜 그 기억이 안 나지? 왜 지금 기억이 나는 걸까 대체? 영겸 씨 들으라는 듯 자기 탓이 이어지는데 잘 썰은 청양고추가 들어간 반죽이 무사히 완성됐다. 영겸 씨 마음도 풀리는 것 같다. 늘 티격태격하면서도 어묵장수로 함께해온 6년 세월. 낯설고 물설었던 장터에서 서로를 보면 힘을 낼 수 있었던 두 사람이다. 오늘은 시원하대. 내 혼자. 빨리 갔다 올게. 바쁘면 뛰었나. 점심을 먹으러 가는 유미 씨. 뭘 마시는 건데. 오늘 메뉴는 삼겹살. 점심 한 끼도 장터 이웃들과 늘 함께 먹는다. 네.
어릴 때부터 아버지 장터를 따라다닌 터라 어디 가나 딸처럼 귀여움을 받는다. 우리 딸내미. 요미 아무데 가도 엄마가 많아가고. 옛날에 어땠어요? 예뻤지. 내가 매를 삼을 했겠지. 아드님 계세요? 서른 하나, 서른. 28. 내가 딱 하려던 서서방인데 또 예쁘다. 아니, 괜찮아요. 잘 먹었어요. 내 가게 갔다 온다, 빨리. 어? 갔다 오라니까. 못 믿나, 빨리. 다음은 영겸 씨가 밥 먹을 차례. 좌판을 비울 수 없으니 돌아가면서 밥을 먹는다. 금방 올게. 갔다 왔어. 오래 걸릴지도 모르고. 아주머니들에게 인기가 좋은 영겸 씨. 아저씨에겐 삼촌, 아주머니에겐 무조건 어머니라고 부른다. 아드님, 내랑 동갑입니다. 아, 그래요? 당연히 어머니지. 어머니 뻘입니다. 아들만 드릴게. 아들 밥 줘. 그러면 고시 아프다. 아들 서희 되면 고시 아프다. 우리 집 큰아들, 작은아들, 서희 아이가. 더 많으면 고시 아프다. 몇 가지 써야지? 영감까지 써야지. 이거 빼고. 나 좀 너희 되는데 내 골치 아프다. 안 된다니까. 서창장 아들을 자처하는 영겸 씨다. 무거운 거 다 들어주고 할매들 오면 다 챙겨주고 뭐 맛있는 거 있으면 챙겨주고 참 잘해. 한마디로 더 나이 어린 영감이지. 젊은 사람이 아니고 나이 어린 영감이라 얼마나 잘하는지. 그래서 내가 이쁘다 하지. 요새 젊은 사람 채우세리 안 하거든. 몸 맡기고 뭐 이러는데 여자는 안 그래. 이거 다 챙겨준다니까. 그래 다 좋다 하지. 오늘은 쭈꾸미 파는 삼촌에게 고민 상담도 해본다. 전포하려고. 전포하려고. 아, 딱. 먼저. 아, 내일은 유치원 보내. 그러면 전포하고 니는 나오고. 그럼 그렇게 해도 되고. 거기 괜찮다. 그러고 재고 전도 좀 하고. 그래, 그러면 좋지. 그러면 전상, 야, 전상일 필요가 지긴다, 그러면. 그게 최고다. 근데 지금 니가 이제 그 자리를 구하기는. 요새 이거 있지 힘들다 이거. 왜? 경기 어려우니까 더 한기라 이거는. 경기만 안 오면 막 사고 팔고 갈 수 있는데 다른 장도 몇 군데 가지만 일어나도 보기 힘든 거 진짜 보기 힘든 거. 우리 젊은 사람 사형하다시피 피디님 하다시피 나이 서른 살 먹어야지 누가 24살 때부터 이런 장사 하겠어. 편하게 살라 하지. 안 그랬어. 근데 일어나도 없어. 빨리 갔다 올게. 유미 씨 볼 일이 있나 보다. 이것도 모임이라고 해야 되나? 있거든요. 저희 주변 분들하고 친한 어르신들하고 같이 하는 건데 로또를 사가지고 총 몇 팀이거든요. 로또를 사가지고 1등이 걸리면 1등 걸린 사람이 1억씩 주는 걸로 세금 안 떼고 그 2등은 뭐 과하게 항상 막 쏘기. 과하게 쓴다는 게 어느 정도일까요? 뭐 어느 정도 안 되겠어요. 꿈은 야무진데 6년째 최고 당첨액은 5,000원. 이번엔 제발 걸려야 될 건데. 수고하세요. 네. 로또 번호표는 어떻게 나눠 가질까? 뽑기. 연장자부터. 자기부터 얻어가지고. 요새 1등 걸려도 그 당첨도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냥 가게나 적당한 거 얻어가지고 이제 안정적으로 장사하면서 그렇게 하는 거죠. 뭐 재미로 사는 거지. 안 돼, 안 돼. 기대도 안 돼. 아무거나 하는 거 진짜 안 따라 줄게. 아무거나 해. 1등! 1등 뽑아줘. 연장자 우선 원칙을 정확히 지키는 서창장의 로또 모임이다. 마지막에 남았습니다. 그날 밤. 알았다. 조금만 기다리리. 다 왔다. 다 왔다. 일이 늦게 끝나 개 모임에 늦었다. 미안.
2년지기 대학 동창들의 개모임, 왁자지껄한 인사가 쏟아지는데. 겸이 오빠는? 집에. 왜 안 오시나? 왜 괜찮을지. 어? 왜 안 오는데? 야, 얘기하세요. 안녕하세요. 난 좀 놀자. 안녕하세요. 오빠는 왜? 지훈이 왜 오는데? 어? 왜 안 왔는데? 그래. 지훈들 안 나. 어. 지훈이는? 웃긴다. 왜? 겸이 씨. 야, 왜 왔는데 오빠는? 아, 맞나? 옷을 입고 아니, 오빠라고. 아, 지훈, 맞나? 지훈이는? 내 기대하는 게 아니네 그러면. 어. 자, 지원이한테 입고 싶다 맞아. 근데 이분도 먼저 왜 느끼는 진짜 저것도 실랑거리고 마음껏 놀고 싶었구나. 와 진짜 섭섭하네. 나는 지원이 데리고는 나도. 나도. 와. 친구들 구박과 성화에 못 이긴 유미 씨. 애들이 오빠 오라 난리다. 내를 기다리는 게 아니고 오빠가 지원이 기다리고 앉아있다 이거 전부 다. 완전 쏟아진다. 진짜 쏟아진 것 같다 그러면. 전화 한 통에 영겸 씨가 불이 나게 지원이를 안고 왔다. 종종 같이 가곤 하는데 예. 오늘은 집에 있으려고 했는데 또 한잔으로 나오라고. 친합니다 우리. 두 사람이 들어가자 친구들의 환호가 쏟아지는데. 오라고 성화더니 이제는 지원이만 예쁘다고 난리다. 실은 영겸 씨도 지원이 못지않은 인기가 있다. 물론 고생을 해서 마음은 많이 아프지만 이게 좀 오빠 특히 또 오빠를 만나면서 더 이렇게 배가 돼서 잘한다는 게 처음에는 마음이 많이 아팠는데 지금은 누구보다 더 부럽다는 생각도 많이 들고요. 진짜 결혼하기 전에는 이런 성격이라고 생각은 안 했는데 의외로 정말 결혼하고 훈남이 된 스타일이라서요. 예. 네. 인정. 다 인정. 인정. 결혼하고 어떤 스타일인지. 망태서만. 이게 좀 뭐라 하지? 욱하는 것도 솔직히 있었는데 많이 진짜 많이 긍정적으로 오빠도 많이 융화가 돼서 많이 바뀐 것 같아요. 맞아. 이 가방 누 건데? 다들 나가는데 주섬주섬 남은 맥주를 챙겨놓는 유미 씨. 개 모임은 끝났는데. 어. 한 잔 하고 오이나. 왜? 아, 내 거. 나. 내 거 한 잔 하고. 같이 갔다 집에. 한 잔 하고 오이나 오랜만에. 그래도 되나? 어. 진짜 돼? 전화 가자 집에. 아, 이거 요 안에 우리 반찬통하고 아까 남은 맥주하고 사이다하고 카드를 해서 사이다. 누나 맨날에 간다! 어. 예. 그러니까 나도 우리 집에서 먹자. 지원이 이쁜 집! 어, 빠이빠이. 사랑해요. 얘들아, 사랑해요. 차비 있나? 전화할게. 영겸 씨는 일부러 자리까지 피해 주는데. 아이끼가 뭐 제대로 못 놀았다. 얘기도 좀 하고. 얼마 뭐 한 달만 만나. 놀아라. 오늘 이제 안 나와야 되는데. 자, 건배. 오랜만에 친구들과 2차에 온 유미 씨. 아가씨들 사이에 홀로 애기 엄마다. 특히 유미 웃기였어. 응. 나는 애미인데 많이 못 만든다. 내가 아침에 밥 챙겨줘야 된단 말이야. 남편 덕에 오랜만에 호사를 누리는 유미 씨. 벌교. 은근히 미안해지는데 친구들은 유미 씨가 부럽기만 하다. 요리하는 것도 못 봤고 뭐 또 이제 지원이가 생기면서 더 이제 가정적이고 책임감이 더 커지니까는 친구들은 이제 거기서 감탄하는 거죠. 왜냐면 내가 얼마 전까지 영겸 씨의 음식 솜씨를 좋아하게 된 친구들이다. 다 부셔보고 다른 야 나는 다 맞아야지. 그때 오빠가 탕수육도 다 했었고 맞추면 다 했었고 그때 오빠가 뭐 고추잡채도 했었잖아. 고추잡채 뭐 우리 아이 다 먹은 거 야 김치 어떻게 해줄까 내가 집에서 야 머리 좀 봐라 알았어 들어와. 한편 영겸 씨가 자지 않고 유미 씨를 기다리는데 새벽 2시가 다 돼간다.
그때 막 들어온 유미 씨. 잘한다. 아이고. 이거 오늘 입은 거 양말하고 다 여기 내일 추면 되지. 엄마 없는 아이가 진짜 자잖아. 아빠가 있는데. 이거 아빠. 놀다 오랬으니 화는 못 내겠고. 좀 늦어서 화는 안 났지? 화나? 대답 없이 딴 데만 보는데. 아무튼간 고맙디. 없어 그래. 가, 옷 갈아 입어. 내가 왜 얘기를 하면 답을 해줘야지 항상. 조용히 해라. 내가 얘기하는 것 때문에 답을 해주라고. 알았다. 옷 갈아입어. 한점 많이 먹고만 다 말하는 스타일 보니까. 많이 마셨습니다. 어? 많이 마셨어요. 헬탈탈탈 하고만은. 옷이나 갈아입고. 내심 아내와 술 한잔 하고 싶어 늦도록 기다렸던 남편. 따는 거. 따는 거. 따는 거. 따는 거. 따는 거. 이게 뭐 몇? 그런데 유미 씨가 정말 취한 모양이다. 술 취했다. 기분 좋아서 그 친구를 만나서. 그래 술 먹고 빨빨빨빨 따라다니기라. 너 맨날 저러 생기냐? 맞아. 맞아 뭐. 지원이 마시겠으면 나 좀 술 먹고 있어. 미안하다. 오빠만 해봐. 오빠만 고맙다. 오빠만 해봐. 어? 오빠만 해봐. 술기운을 빌어 평소 담아두었던 속마음을 꺼내 보이는 두 사람이다. 다음 날 아침. 열심히 나사를 받고 있는 영겸 씨. 드디어 지원이 방 가구에 문을 달았다. 예쁘다. 혹시 잘못 딴 곳이 있나 구석구석 살피는데. 그때 지원이. 야, 아저씨 못 들어가게? 못 들어가게 하려고? 응. 저 초록색 가져왔는데. 주황색이 더 예쁘네. 초록색 있으면 좀 이상했겠다. 마지막까지 심혈을 기울이는 영겸 씨. 아빠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사고뭉치 지원이가 또 방해를 한다. 먼지는 잘한다. 이리 와. 에이, 이거 입에 물고 있었나? 보자. 와, 이거 입에 물고 있었다. 아, 해봐. 문에 비닐을 뜯는 일에는 유미 씨도 한수 거두고 나선다. 마지막은 가구 손잡이 끼우기. 드디어 지원이 방 완성. 다행이야. 아고. 괜찮아요? 네. 이 사진하고 똑같은데요. 똑같다. 침대에 올라가자마자 눕는 지원이. 까다로운 어묵공주님 마음에 든 모양이다. 야, 이거 닦지도 않았는데. 그날 오후 유미 씨가 김치 담글 준비에 한창이다. 사 먹는 파트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피곤하게. 반찬도 제가 다 하고 김치도 담고. 근데 또 담으니 거 맛있대요.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서른 살 새댁치고 못하는 게 없는 살림꾼 유미 씨. 뭐가 들어간 거예요 거기에는?
빨간 고추 갈은 거 하고 고춧가루, 액젓, 또 마늘, 생강, 양파, 또 찹쌀가루 푼 거. 종갓김치에 배추김치까지. 영겸 씨가 먼저 먹어보는데. 와, 맛있는데 좀 맵다. 엄청 맵다. 아 맞나? 고춧가루 많이 넣어서. 예? 아, 내가 침 넘어간다. 맛있다. 그날 저녁 친구 부부가 왔다. 아기 저는 아기 오네. 이렇게 막 해. 너무 많이 쓰는 거 아니야? 사실 이날 김치는 친구 부부에게 주려고 담은 것. 무가 없으면 맵더라. 유미 씨가 고마운 친구 부부가 수육을 사왔다. 그런데 밥을 안 먹어 애를 먹이던 지원이가 수육을 먹더니 신이 났다. 영겸 씨, 기회를 틈타 밥을 먹으려는데. 야, 너 밥 안 먹고 고기만 먹으라는 건데, 너. 나는 말이에요. 중국 말이야? 난 말이에요. 말 몰라 이거지? 안 줘 이제. 웃기다. 스스로 지금 자랑하는 거지? 맛있다. 역시. 친구들의 칭찬에 영겸 씨가 나섰다. 어? 진짜 맛있지 김치? 맛있기는 맛있는데 너 입으로 계속 이런 말 하니까 조금 짜증나. 아니, 나 맛을 있는데. 아니, 진짜 객관적으로 진짜 맛있지? 네, 아니, 나는 이 담그는 게 신기하다. 기가 막히네. 영겸 씨, 자랑한 김에 한 술 더 뜨는데. 다른 반찬은 그래도 내 입맛에 맞기만 진짜 김치는 진짜 맛있어, 김치. 김치 맛있는데. 딴 반찬 맛 없나? 맛있는데. 아무튼 좀 실수할 때가 있어. 지원아 이리 와. 무슨 실수? 이리 와. 근데 얘 제일 못한 게 라면 끓이는 거야. 라면을 제일 못 끓이는 거야. 팔불출 영겸 씨다. 부산 기장항. 더운데 일하는 사위를 위해 장인이 한 통 내기로 한 날이다. 여름 보양식 장어. 그런데 장인 상관 씨가 장어를 사면서 아내에게 생색을 낸다. 진공창 속이 15만 원짜리 하나 살라고 15만 원을 가방에 넣어놨는데 또 배를 안 사준다 사고 장어를 안 사준다 사니까 아쉬움이 진공청소기 사는 걸 포기하고 이 돈을 가먹는다 이 말입니다. 진공청소기도 안 사줘가고 이제 사준다 하면서 그 돈으로 장어 사준다 하는데 이 장어가 목에 넘어가겠나 안 넘어가겠나 목에 안 넘어가지. 냉기라 장모님 드리려고 공포에 돈 넣어놓은 것까지 30만 원 남아있다. 사실 이 사람이 참 좋은 사이입니다. 어째서 그러냐면 우리 친정 엄마가 장모님이 요양원에 계시거든요. 그 계시는데 전부 한 달에 70만 원씩 꼭꼭 들어가는 거 이 사람이 다 대줍니다. 네, 그냥 참 고마운 남편입니다. 뭐 그렇게. 한 달간 술을 끊었다던 상관 씨. 오늘은 마음 놓고 술을 마시는데. 오버하지 마라. 원샷 칼때 딱 마시고 놀았다. 딸한테 대리 운전비 주고 딸이 운전하기로 했습니다. 그 대리 운전비는 빼고 내 딸이 이제. 네, 대리 운전 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대리 운전 빼고 내 딸이 하기로 했습니다. 딸만 믿고 한 잔 한다. 딸만 믿고 한 잔 합니다. 있다. 그럴 데 없나? 딸이 먹여주는 쌈이 좋은 아버지다. 이쁜 우리 사이 한 입 먹어. 어묵 장수 가족이 모두 모였다. 영미야. 예, 서방님. 서지호이야, 너. 땡강지 말씀입니까?
그래. 서지호하고 나하고 싸우면 누가 이기겠노? 잘 모르겠는데. 바닷가에 나오니 연애 시절 기분이 나는 두 사람. 가족 사진 찍기에 푹 빠진 가족들. 이 기장이 연호랑과 세원여 본적지다 이 말로. 연호랑이나 세원여가 거북이 등을 타고 바다를 건너갔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 때문에 일본 국내에서 지배교급이 되었다. 그런 기록이 있다. 네. 삼국무사에 보면 세원여가 연호랑을 따라서 일본으로 갔다는 것은 여자로서 어떤 그 절개나 그 지조 같은 걸요. 그들은 우리 유미한테 그런 절개나 지조 같은 게 있나? 새삼스럽게 물어보는 건 아닌데. 항상, 항상 그런 마음가짐이에요. 사랑이라는 건 항상 다짐하고 또 다짐 받아도 의심스러운 게 사랑이다 이 말이야. 아, 그건 명심하시고. 그치, 젊은 시절은 그렇다고 나이 좀 먹으면 안 되는데. 아, 계속 그렇게 하게 믿어. 난 하고 열심히 살아. 그리고 좀 아껴 쓰고 금 전략해서 돈 모으면은 장태에서 그런 데서 고생 안 해도 어떤 좀 성공할 길이 있을 거거든. 아, 열심히 하시고. 26 외롭던 청년 영겸 씨는 이제 마음을 나눌 가족이 생긴 31살 가장이 되었다. 그리고 그것을 가능하게 한 사람은 그의 소중한 당신 유미 씨였다. 그날 밤 인근 시장을 찾은 두 사람. 여기 어디 좋은 데 있으면 좋은데. 집도 가깝고. 최고지, 이 사람은. 점포를 보기 위해 나선 길인데 새 어묵 가게가 문을 열었다. 이 정도면 괜찮은데. 현찰이 나기가 하늘별 짝이라서. 여기는 우리가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우리가 시간 날 때마다 와보고 그다음에 벼룩시장 또 확인해보고. 지금 걸리는 게 지원이 이름이 뭐 때문에 이제 갈등이 되니까 놀장에 나가버리면 새벽같이 나와서 밤늦게 들어가니까 지원이 이름 뭐 어디 머리는 보낸다 해도 그게 한계가 있으니까 마침 또 여기는 저희 집도 가깝고 그래서 뭐 시간 날 때마다 여기는 한 곳이 가까우니까 와보긴 와보는데 잘 안 나와. 언제쯤 이곳에 점포를 열 수 있을까? 시장에 나온 김에 옷가게에 들른 두 사람. 웬일로 옷을 사나 싶은데 영겸 씨 빨리 사고 가자는 눈치다. 사다. 응. 이거 자신 있나? 이거 보지 뭐. 이거 보지 뭐. 아, 몰라. 잠깐만, 대보자. 잠깐만. 맞춘 듯이 이렇게 입으면은 사람 손님도 보고 좀 젊은 사람들이 보기도 좋고 좀 깨끗해 보이고 그러면 좀 더 한 번이라도 더 이렇게 보고 오지 않을까. 신이 난 유미 씨와 얼굴이 맑아진 영겸 씨다. 그들에게 행복이 무엇인지 물었다. 지금 저는 행복하다 생각하거든요. 서로 보다듬어 주고 끌어안아 주고 이제 정 있게 사는 거. 평범하게 이렇게 가는 게 행복이지. 이렇게 맨날 웃고 집에서 먹고 싶은 거 해먹고 사소한 거 그런 행복이지. 딴 거 있습니까? 본인은 지금 만족합니다. 다음 날 양산 서창장. 안 해
입으라고 하는 거를 제가 지금 입자고 하니까 입으라고 하네. 떡국이가 매운 거예요. 그냥 왜 이렇게 안 매운 거예요? 안에 가면 놔두놓고 갔다. 떡 뜨는 것도 있어요. 예쁘다 진짜로. 다음에 우리 노란 걸 한번 입고 같이. 마지막에 이런 거 안 해도 나중에 잘할 수 있어. 그래도 좀 우리 젊으니까 좀 상큼해 보여야지. 한 달에 여기 여섯 번 오잖아. 여섯 번. 그러니까는. 한번 뭐? 한번 분홍색, 또 한번 노란색. 색깔을 바꿔 입거든 이야. 아니면은 여섯 번인데 두 벌 더 사가지고. 여자 그래. 응? 그러면은 이렇게 하자. 내가 이거 입으면 오빠 딴 거 입고, 오빠 입으면 내가 딴 거 입고 그렇게 하자. 그럼 됐지? 합의 봤어요. 똑같이 하는 거는 너무 시끄럽고 창피하다니까. 제가 이거를 입으면 남편은 또 다른 색깔 옷을 입고, 남편이 이틀을 입으면 저는 또 딴 거 입고 그렇다고 그래도. 30살 유미 씨와 31살 영경 씨. 서로만 있다면 장터에서의 고된 하루도 즐거울 수 있는 두 사람. 세상에 둘 더 없는 소중한 당신이다. 경남 양산 서창장. 그곳에 가면 이들을 만날 수 있다. 아빠, 아빠 없어요? 자신이 좀 쑥스러워서. 아빠가 괜찮아.